있을 마을입니다. 금당실 마을 앞에는 송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3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숲인데요. 거센 바람과 홍수를 막아주는 방풍림이죠. 여기도 소나무가 많네. 마을 주민들의 소나무 사랑도 지극해서 사산송계라는 자체 모임으로 숲을 갖고 왔습니다. 금당실 송림과 더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귀한 소나무가 한 그루 더 있습니다. 석송령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소나무는 무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을의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늘과 맞닿을 듯 솟아오른 기둥과 누워서 자란 듯 뻗어나간 가지들은 한눈에 담기 힘들 정도로 웅장합니다. 높이는 10여 미터, 동서로도 30여 미터나 자란 노송은 중심 둘레만도 5미터 가까이 됩니다. 몇 명이나 돼야 되나? 아이고, 일로 가야 되나, 일로. 여기까지, 야 이렇게 되면 한 명? 어른 다섯이 팔을 뻗어야 겨우 안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되면 5명. 게다가 석송령은 차지한 땅만큼의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지금 이 평수로 6,600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부자죠 뭐. 꽤 되네요. 예. 예천 주민들에게 소나무는 나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인재가 많았던 예천에는 선비 문화가 깃든 문화유산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성천 물길의 백미 중 하나인 선몽대는 퇴계 이황의 종손 우암 이열도가 지은 정자인데요. 퇴계 이황도 그 아름다움을 못 잊어 시를 짓고 선수 선몽대라는 친필 현판까지 써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퇴계는 꿈속에서도 선몽대를 그리워했다는데요. 강변의 흰 모래와 푸른 벽은 그림으로도 표현하기 어렵다는 시를 지어보내기도 했습니다. 오금야야 밤마다 빙선몽이라 했습니다. 진작에 가서 기리지 못한 것을 이제 이 한탄하지 않노라 이런 시를 한수 보내주시면서 이제 그 이 선몽대라는 세 글자를 써 보내주셨어요.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은 선몽대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초종 권창윤 선생은 우리나라 5대 국세의 정각을 쓴 서예가인데요. 그가 선몽대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가장 자연을 닮은 것이 모든 철학이라나 예술은 자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는 종종 우리나라 곳곳의 명산에 올라 자연의 기운을 담은 글씨를 써내려가곤 합니다. 맑은 물과 백금처럼 고운 모래, 수백 년 묵은 노송이 어우러진 절경, 선몽대에서 과연 어떤 글씨가 탄생할까요? 맑을 청자 무라자. 무슨 의미?